오늘은 하늘맞이 무속대학 성법사 성대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장 치는 법의 기초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고장을 치는 데에는 부편이 있고 징편이 있어서 양쪽을 친다고 해서 양고장이라고 하죠. 그때 부편을 치는 경우 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충청도 쪽 이하로 내려가서 북을 이용하는 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북보다는 장구를 이용을 하시려고 권해드립니다. 북은 가죽이 끈이 자꾸 늘어지면은 딱딱해지는 경향에서 소리가 더 멀리 퍼지고 부드럽고 웅장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북을 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저는 장구를 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또 이 채를 이렇게 나무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채를 쓰시는 분들은 이 오른손 손목이 이 관절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손목 증후군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벼운 채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채는 여러분들이 자기 기호에 맞게 그 다음에 북징편을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굵은 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징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연습을 좀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징편 역시 이렇게 무거운 채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궁편 역시 나무채를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가벼운 채를 자기가 골라서 자기 손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더 머리를 좀 더 깎고 다듬어서 아주 가늘고 가벼운 채를 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치게 되더라도 손에 무리가 가지 않게 치려고 노력을 하죠. 징편을 보여드리고 제가 좀 멀리 놨더니 우선 먼저 북편을 보여드릴게요. 북편은 요 위를 치시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이렇게 치시든 이렇게 치시든 이럴 경우 이 오른손이 북편은 하루 종일 쳐야 되기 때문에 징편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지만 북편 하루 종일 쳐야 되니까 이렇게 뛰다 보면은 손에 힘이 많이 가고 많이 피곤해져서 어깨가 또 마찬가지 어깨 근육이 파열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북편은 이렇게 걸쳐놓고 아래를 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치시는 분들 있고 왔다갔다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왔다갔다도 생기복덕 치시는 분이 있고 생기복덕 치시는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기복덕 치시는 분들은 같은 음을 같은 자리를 치게 되니까 왔다갔다 상하를 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때로는 중심을 치기도 하고 모든 부분을 이용을 하지만 기본은 중앙 끝에 아니면 4분의 1 지점의 끝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제일 처음에는 가장 기초가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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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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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양손을 같이 항상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징편 보이시죠? 징편 보이게. 이때 징을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징을 직접 치게 되면은 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바닥을 치시는 게 좋아요. 치시는 게 좋아요. 나무 그러면은 소리가 정박과 엇박의 두 가지 소리가 다 납니다. 중앙만 쳐도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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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의 느낌이 나고 4분의 1 지점을 쳐도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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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경쾌한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중앙과 나무를 치게 되면은 아주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생기복덕
이야기는 어떤 것을 빠르다, 늦다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보편적인 소리는 빠른, 적당한 소리고, 자, 제가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생기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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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조금 느리게 들리죠? 조금 더 느리게.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목덕. 아주 느리다고 느껴지죠? 제가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목덕. 조금 빠르게 느껴지죠? 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목덕. 다시 더 빠르게.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목덕.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 늦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들어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 호흡과 심장의 맥박 뛰는 소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생기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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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생기목덕, 생기목덕, 요거를 보통 빠르기라고 합니다. 요 보통 빠르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생기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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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 자, 보세요. 생기목덕 하는 소리와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 위에서 아래로 치면은 엇박자 느낌이 납니다.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 정박의 느낌보다 엇박의 느낌이다. 생기목덕, 생기목덕. 정박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치는 거를 권해드리니까 처음부터 내 몸에 기를 들일 때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이쪽을 보여드리고 이쪽을 설명한다라도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놓고 치게 되면은 몸이 바르게 되죠. 그때 요 몸이 각이 머리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모습으로 궁편은 뒤집어서 제가 장구 시간에도 강의를 했지만 궁편의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가 나야 돼서 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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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야지 소리가 올라가는 소리가 나죠. 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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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뒤집으면은 소리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리는 하늘로 올려친다 해서 반드시 손바닥을 뒤집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손이 관절이 밀게 돼 있다고 했죠. 미는 소리가 나죠. 장구 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치면 밀 수가 없어서 뛴다고 그랬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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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 느낌. 퉁. 가죽에 채가 닿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채가 튕겨나는 소리.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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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이렇게 퉁 치는 느낌을 먼저 배우지. 퉁작, 퉁작. 그 다음에는 생기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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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목덕. 처음에는 이 네 박자가 균일한 소리를 내는 것을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개 중에는 생기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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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목덕. 이거를 시중에서는 병자정축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일자박, 네 박을 균일하게 치는 생기목덕, 생기목덕, 생기목덕. 요 소리는 생기복덕이라고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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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덕. 길고 짧게 치는 거는 병자정축이라고 해요. 병자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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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정축. 병자정축은 단순히 듣기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목청이 타고나신 분 아니면은 병자정축은
입과 목청과 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충청도에 계룡산 주변에 가면 경문을 가르치시는 곳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병자정축을 가르치고 기초를 가르치지 않고 처음에 경의 변박을 먼저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청도 계룡산이라든지 이거 먼저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먼저 배우신 분들은 경문과 목소리와 박자를 맞춰 나가는데 많이 애먹으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를 먼저 배워야지 체력이 튼튼해야지 100m 달리기도 200m 달리기도 300m 달리기도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생기복덕을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연습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처음에는 방바닥을 치시는 게 좋아요. 앞에 뒤에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생기복덕 생기복덕 반드시 앞에서 뒤로 밀어야 됩니다. 몸 밖에서 오면 안으로 땡겨와야 돼요.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몸에서 밖으로 밀어대면은 정박의 소리가 아니라 역박의 소리 납니다. 엇박자에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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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절름발이 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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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 처음에는 조금 느린 박으로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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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악보에 보이는 1번은 조금 천천히 하면은 네 박을 양쪽을 같이 친다는 의미고 악보상 2번은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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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 그 다음에 한쪽을 쳐도 다시 악보상의 3번은 첫 박이 빠지는 거죠. 첫 박을 안 치고 첫 박을 안 치니까 이쪽을 만약에 징을 펴면 그래서 궁편만 치게 되는 소리를 으라고 합니다. 다시 악보상의 4번은 짜, 으, 짜, 짜. 요 악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최소한 제가 이 강의를 순서껏 진행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대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시고 다시 일주일 후에 제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여기 나오지 않으셔도 반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여기 나오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제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어떤 공부든 앞질러가기를 하면은 어려워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들으면 특히 고장박은 잘못된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약이 없어요.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집에서는 승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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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생기복덕박을 우리 몸에 가장 잘 적응시키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동요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동요를 보세요. 산 토끼 토끼야 오늘을 가는 재미없죠? 산
생기복 떡밥이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거는 우리가 4분의 4박자 4분의 8박자를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약 중강약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산토끼에서 배웠던 노래하고 똑같아. 강약 중강약 이렇게 강약 중강약을 넣어줘야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깜죽깜죽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강약 중강약이 들어가야지. 지더라도 강약이 없으면 리듬감이 나질 않죠. 그래서 항상 대신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강약 중강약을 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간은 강약 중강약 없이 그냥 단박으로 길이를 맞춰서 생기복덕 생기복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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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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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열흘간은 생기복덕승 이때 손등이 반드시 위로 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기복덕 생기복 생기복덕 생기복 생기복덕 생기복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 일주일이 끝나면 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빠르면은 3, 4일 안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진도가 빠르신 분은 미리 강의를 보셔도 되고 진도가 늦으신 분은 강의를 참고하셨다가 자기 진도에 맞춰서 보면 되니까 요 다음 시간에는 태을보신경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 요 연습이 되신 분에 안에서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릴게요. 태을보신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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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짜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악보를 옆에다 태을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황천생아 황지제아 일월조아 성신영아 이렇게 네 박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박씩 구성이 되어 있는 네 박자를 황천생아 황지제아 일월조아 성신영아 이걸 네 박자를 네 번 한다고 해서 16박이라고 합니다. 16박에 한 호흡을 하고 다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천생아 황지제아 일월조아 성신여 제성거아 사명여아 태을리마 옥신도 상반도아 우제우아 북진상아 남극자 금동시아 옥녀매아 육갑지가 육정지 천문계아 이렇게 반드시 16박에 한 호 제가 호흡하는 거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32박, 64박, 128박, 256박까지 사의 배수가 되는 박을 느리게 최소
얼마든지 길게 끄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도 짧은 숨, 한숨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깔딱숨 이해를 해서 깔딱숨이라고 그래요. 국악에서는 도둑숨이라고 합니다. 도둑숨. 박과 박 사이에서는 쉼표가 없는 이 깔딱숨이 적용이 되면은 나중에 쉼표가 있고 충분히 세박호흡, 일곱박호흡, 열두박호흡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선은 그 호흡이 되고 생기복도기 기본이 돼야지 발성법, 호흡법, 그 다음에 끌기, 꺾기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고장소리와 징소리가 몸에 배야 되고 기본이 맞아야 돼, 장단이 맞아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기초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요 악보는 사실은 한 달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네 번 강의가 끝나고 첫 강의 오늘 기초 강의 두 번째 태을경을 가지고 네 박자, 열여섯 박자, 손두 박자 호흡 연습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태을경을 가지고 세 박숨, 일곱 박숨, 열한 박숨을 쉬는 방법 그 이후에 발성법이 들어갈 때쯤에서 이 강의를 들어가고 호흡법, 발성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 그 다음에 다양한 발성의 방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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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어, 어, 이런 발성을 내는 요령,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요령, 그 다음에 소리를 어떻게 뿜어넣어가 하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늘 수업은 생기복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습하자. 그때 혹시 시중에서 많은 법사님들이 병자정축을 하시다가 서나 이렇게 쉴 때는 병자정축을 하시고 경문을 들어갈 때는 다시 생기복덕 박을 하니까 쉴 때 치는 심박의 증가락과 경문 읽을 때 붓가락이 틀리신 분이 많아요. 같이 하시는 분보다. 그 다음에는 생기복덕 박을 병자정축과 중간박으로 섞어서 각서리째를 작년에 왔던 각서리가 죽지도 경쾌하게 들리죠. 경쾌하게 들리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초경의 정심경에 보면은 경만교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물 경만교담 그렇게 하지 말고 삼가해라. 경은 점잖고 권위있고 힘있게 하는 거지 경망스럽게 요즘에 법사님들이 여기다 매다는 모습이 좋아서인지 이 소리가 경쾌해서인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살님들도 이런 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각서리째를 많이 써요. 퍼포먼스지 별로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자박으로 강약 중강약 생기복덕 강약
최소 3일간 하시고 다음 제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여기 와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반드시 1대1 수업이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이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강의를 충분히 보시고 쫓아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 다음 시간은 제가 사용하는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교재는 총 저런 악보 교재부터 발성법, 초성을 내는 법, 호흡법, 그 다음에 경문 내용까지 제가 정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 강의 내용처럼 글자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맞추고 풀어서 해놓은 제가 만들어놓은 경문 교재책이 일반 추권 경문 교재, 그 다음에 조상경, 그 다음에 고장 연습 교재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앉은거리 교재가 7권이 있습니다. 7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는 한 권에 만원씩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교재를 주문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고 따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앉은거리 기초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까지 또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쫓아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였습니다.